안녕하세요. 저는 매거진 인디드의 편집장이자 다양한 브랜드의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자 성범수라고 합니다. 네, 폴로는 어떤 누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아이템일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 많이 입어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입었던 폴로를 보고 눈에 익숙해진 그런 아이템이겠죠.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왜 그리들 많이 입을까요? 누구나 입기에 특별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기에 모두에게 선택받는다고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말이 좀 복잡하죠? 오늘 그 폴로에 숨겨진, 아니 모르고 있던 특별함을 유니클로의 폴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표적인 클래식 아이템 중에 하나인 드라이 피켓 폴리셔츠입니다. 핑크, 오렌지, 옐로우, 그린까지 색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번 같은 컬러만 입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색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올 여름 데일리룩의 포인트 컬러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소재에 따라서 옷의 형태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발색도 달라지거든요. 좋은 소재를 사용했어요. 유니클로는 수피마 코튼을 블렌드한 소재로 만들어서 고급스러운 광택과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고요. 드라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땀이 많아서 여름에 이렇게 입었을 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입으면 건조도 빨라져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버튼이나 소매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니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입으시면 아마 그 느낌, 제가 말씀드리는 느낌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기본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이거 화려하고 현란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블랙 컬러와 셀비지 샌디 데님을 같이 입었는데요. 이게 클래식한 멋을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블랙 컬러만 보여주기 좀 심심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드라이 폴로 피켓 셔츠를 같이 겹쳐 입었습니다. 사실 레트로가 좀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약간 겹쳐 입는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입었는데 새롭게 입어봤는데도 그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정한 룩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클래식한 룩뿐만 아니라 밝은 컬러의 폴로를 선택하고 뭐 워크 팬츠라든지 뭐 감탄 팬츠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같이 매치업을 하면 봄에 어울리는 캐주얼 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 피켓 폴로도 출시되었기 때문에 올 여름에 편안하고 예쁜 캐주얼 룩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러거 폴로 셔츠입니다. 러거는 럭비를 뜻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러거 셔츠에서 유래한 새로운 캐주얼 폴로 셔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있죠? 그 펜싱하고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요런 느낌의 폴로 셔츠를 입고 나와요. 레트로한 감성들이 요즘에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이템들, 요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몸에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좀 그 박시한 느낌을 입는 게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자체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귀여운 느낌을 주는 폴로 셔츠입니다. 사실 제가 입기에는 조금 너무 영해 보이고요. 이제 요즘에 20대 젠지 세대들이나 뭐 밀레니엄 세대들이 입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솔리드 패턴이나 스트라이프 패턴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되고 있고요. 좀 와이드한 핏의 진이나 치노 팬츠와 같이 매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스타일링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캡모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버킷햇 같은 거 같이 코디해 주시면 스트릿 캐주얼 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에어리즘 레귤러 폴로 셔츠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에어리즘 소재를 사용한 폴로 셔츠인데요.
사실 우리가 에어리즘 하면 약간 이너웨어로서 많이 입는 걸로 익숙해져 있긴 한데 이런 폴리스터에도 그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룩적인 감성도 분명히 있지만 캐주얼적인 감성이 굉장히 강조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윔 쇼트 팬츠와 캡모자 같은 걸 활용해서 스포티 캐주얼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행 가실 때 어떤 옷 입으실지 약간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폴로 셔츠 입으시면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그 여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트 폴로 셔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유니클로 U 컬렉션 상품이에요. 하이 게이지 니트로 얇고 가벼우면서 드롭 숄더 타입으로 여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폴로 셔츠입니다. 사실 하이 게이지라고 하면 실이 좀 얇다고 볼 수 있고요. 로우 게이지는 좀 두툼한 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약간 로우 게이지 실로 해서 두툼한 짬에 있는 그런 니트를 입는다면 뭐 약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얇고 그래서 좀 몸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시원한 감성을 줄 수 있는 하이 게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 이런 니트 형태의 폴로 셔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부여합니다. 크림 컬러의 데님이나 울라이크 감탄 팬츠와 매치하면 아주 릴렉스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종의 폴로 셔츠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차이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느꼈는데 어쨌든 폴로 셔츠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좀 더 꼼꼼히 그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 안에 서로 다른 멋과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되게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그게 폴로 셔츠가 시대를 넘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찾게 되는 기본 아이템이 된 이유겠죠. 다양한 컬러를 입어보고 다양한 스타일의 폴로 셔츠에 도전해보세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저도 오늘 이후로 기본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색깔도 있는 그런 폴로 셔츠에 도전해보려고 하니까요. 폴로 셔츠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파트 2는 또 다른 느낌의 폴로 셔츠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